여러분, 그런데 이 진료가 그냥 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빅파이버도 지금 야단인 거, 빅파이버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료 붕괴, 의료 파국을 다양한 관점을 이접근해가 실상을 파악하는 겁니다. 빅파이버 응급실, 진로 중단 속출, 진로 제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 쉬쉬 하는데, 예. A 병원은 정형외과,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가 불가능합니다. 빅파이브 중에서 B병원은 정규 시간 외에 안과, 지, 안과 응급 환자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C병원은 안과 성형외과 이비인과 비뇨기과 진로는 응급실에서 받을 수 없는 겁니다. D병원은 성형외과 진로가 불가능한 겁니다. 빅파이브가 진로 제한이 일상화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배우가에서 돌아가지 않는 배우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빅파이브 상황이 지금 이 정도인 겁니다. 응급실만 봐서는 응급실 위기라는 것은 곧바로 배우가의 위기인 것이고, 응급실 위기와 배우가의 위기는 전부가 뭡니까? 의료위기, 의료붕괴, 의료파국, 의료시스템이 뭡니까? 붕괴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한 분이 제보를 하신 겁니다. 제가 근무하는 병원도 오후 5시가 넘으면 정형외과, 성형외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누과, 소화과, 내과 진료가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응급실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배우가들은 힘들다고 시간을 줄이나 당직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응급실은 진짜 시간도 못 줄입니다. 배우가 진료가 안 되니까 응급실 부담이 더 세지고 응급실에 계시는 전문의들이 사직하는 거 외에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게 현장 리포터인 겁니다. 기자들은 뭡니까? 현장 리포터를 적당하게 여러분들 미화하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의 대부분의 배우과 진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응급실이 문을 열고 있지만 응급실에서 성형외과 여러분들 응급환자도 받을 수 없고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내과 응급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오후 다시 넘으면 밤에 사건 터지면 그냥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응급실만은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의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응급실은 병원의 입장에서 구급대 같은 역할입니다. 응급처치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해당하는 과에 연락해서 인계해 줘야 되는 겁니다. 구급차는 병원이 못 받은 뺑뺑이를 돌듯이 응급실은 다른 과가 받을 수 없으면 제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래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뭐 하기야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문과 출신들일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상황이. 응급실은 진단 이후에 각과의 수술 입원 중 중환자 케어가 가능해야 환자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배후과 가운데 하나라도 망가지면 받을 수 있는 환자군이 대폭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중환자는 여러 가지 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진이 안 되는 겁니다. 중환자는 문제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이탈이 다 망가지고 있으니까 응급실은 회생이 불가능합니다. 망치는 것은 한 순간이지만 다시 일으켜 세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윤 대통령이 잘한다고 박수치던 사람들은 사고 나자마자 후회할 겁니다. 협진이 필요한 환자들이 중환자 중에는 굉장히 많은 겁니다. 협진 부서에서 한 사람이라 이런 배우가의 의사가 없으면 은 환자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길에 나가보면 병원이 정말 많습니다.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저수가의 소송 위험까지 져야 되는 중증 질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없는 것입니다. 의과대학을 2,000명으로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는 수학이 아니라 산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숫자만 늘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몇번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에? 무식한 겁니다. 종합병원은 그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도 하나, 둘 힘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학병원에서 안 받아줘서 여기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볼수 없는 중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대학병원에 전화를 돌리고 돌려서 대학병원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까지 지속된다고요? 당장 내일이라도 저는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 심정을 제가 압니다. 예전에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 소아과를 근무하고 있었는데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끔찍했습니다. 그런 시장 바닥도 없었습니다. 의료진 아니면 모릅니다. 여러분들 대학병원은 아니지만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신 분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대학병원에 처리할 수 있는, 처리해야 되는 중증질환자가 다른 종합병원이나 2차 진료기관으로 마구 넘어오는 겁니다. 근데 도저히 2차 진료기관이나 종합병원은 대학병원 아니면 이런 중환자를 치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전원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래 계속된다고요? 전 그만두겠습니다. 그이야기인다 어제 여름 방송 나가고 1955년에 외과 의사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 지금 우리가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아냐? 수술할 의사가 없는 거야. 병 걸리면 그냥 죽어야 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의사가 있지. 앞으로 의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젊은이가 생명 살리는 까을안 하려고 합니까? 젊은이가 의료를 짊어지지 않으면 미래의 의료는 없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고요? 중증 상해나 중증 상태가 되면 그냥 죽는 겁니다. 대량 이름 추돌 사고가 나면 그냥 죽어야 되는 겁니다. 갑자기 복통이 생기고 중증이면 그냥 죽는 겁니다. 암환자가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면 그냥 죽는 겁니다. 한마디로 까다 가면 과거에는 살 가능성이 있는데 앞으로는 죽을 가능성이 매우 많아진 겁니다. 매우가 아니고 그냥 거의 100% 여러분들 그냥 죽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1955년에 의사분께서 적나라하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아이 대한민국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당신들 의료를 안 해봐서 당신들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당신들이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아냐? 젊은 사람들이 바이탈가를 다 포기하고 다 나가버렸다. 앞으로 안 한다고 한다. 그냥 일반인에 살겠다고 한다. 왜? 전문의 가지고 아무 인센티브가 없는데 몇 년을 갈아 넣을 필요가 없다. 그게 무슨 이야기 하냐? 그냥 죽는 것 뜻하는 거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뭐 젊은 분이 이야기하면 젊으니까 좀 그렇게 과장을 하는 모양이다. 1955년생이니까 거의 70을 넘 앞둔 분입니다. 죽도록 공부해서 의사 매너까지 받았지만 수련 과정은 환자들만 있는 어두운 환경에서 몸을 갈아가면서 그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여러분들 몸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나마 미래가 있었기 때문에 힘들지만 이겨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가, 미래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전문의 가치를 여러분들 똥값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직하고 나와서 다른 사람 사는 걸 보니까 굳이 뭡니까 전문의를 하며 살아야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생각 잘한 겁니다. 모범생들이니까 예과, 본과 공부가 얼마나 빡세깁니까? 그냥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렸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윤대통령 이름 생명의 은인과 같은 지위로 부상할 날도 얼마 나됩니다 윤대통령이 그 계안, 눈을 뜨도록 만들어줬으니까. 나는 그 심정을 알거든요. 미친 듯이 앞으로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는, 예. 그 개안할 수 있는 계기가 대부분 삶에 안 주어집니다. 사직하고 난 후에 병원 밖에 밝은 세상을 가장 본 겁니다. 이제 의사들이 변할 때가 됐습니다. 30년 이상 혼갓 사기와 협박으로 의사들을 착재한 것입니까? 네. 완전히 노예로 부려먹겠다고 제도를 만들겠다니까? 이제 반발이 나오고 젊은 세대들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돼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깨우치게 된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입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을 대통령도 잘 모르시고, 보건복지부 장차관 같은 사람들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관성과 타성에 너무나 젖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젊은 의사들은 대변혁이 일어난 겁니다. 정신적으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패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